청장님. 네. 생활지수라는 거를 기상청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도로 만드신 겁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하기 위해서 보건당국이 어떤 도움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문가들보다는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사용하는 지수인 거죠? 그렇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료 습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상대 습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며칠간의 그 강수량이라든지 토양의 건조도라든지 치료 습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단어만 듣고 이해하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열타 지수는 뭡니까? 그러니까 온도 말고 습도까지 포함된 가미된 그러한 미치수입니다. 강수 효과비는요?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전문가이신 기상청장님께서도 이해 못하는 지수를 생활지수로 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아니,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아니, 그 질환이 어떤 질환을, 전체 질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질환에 의해서 전체 면제된 사람 숫자를 묻는데 그 질문 하나에 지금 1분을 끌고 있어요. 있죠. 답변하는데 있죠. 전체 6,462.1% 정도. 그건 작년 얘기고 지금 2007년 6월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월 현재까지요? 또 다시 한번 위원장님 이렇게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좀 빼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지금 질문 하나에 답을 한 대로 알겠습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이게 좀 2006년 찾았습니다. 크게 아직 전체적인 것은 없는데 그건 수로 다시 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6월 말까지 3,044명이라는 통계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불안정성 대관절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인대파열입니다. 인대파열에 의한 질환이 2003년에 7위이던 것이 2007년에 가장 많은 숫자가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댄스 그룹, 가수, 액션 배우, 박도 마찬가지로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수술 받고 병역 면제 받자마자 정상적으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규정상을 추가적인 어떤 그 아니 뭘 하고 이제 간단히 답하십시오. 뭐 뭘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사항도 아니고 즉시 그런 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보십시오. 04년도 바로 2위로 뛰어올랐으면 04년부터 관심을 가졌어야 됩니다. 즉시 대처를 한다는데 이게 지금 4년 된 겁니다. 4년. 근데 어떻게 즉시입니까? 지금 우리 병무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즉시라는 거는 시간 기한을 얼마를 두고 즉시라고 합니까? 4년입니까? 10년입니까? 한 달입니까? 통상 2 내지 3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사항. 4년 동안 그게 요령으로 떠오르는데 즉시가 언제냐가 2년 내지 3년. 예. 무슨 2년 내지 3년이니 조만간 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